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 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 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 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